네. 그리고 오늘 저녁 시간이 잘 되려면 또 우리 최고의 ETF 전문가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같은 분들이 자주 네. 나오셔야 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 집에서 지누스 매트리스 쓰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시구나. 네. 아, 지누스 매트리스 어떻습니까? 매트리스입니다. 네. 네. 매트리스. 가로하고 어? 최고의. 네, 네. 너무 네. 좋잖아요. 제가 다른 걸 써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그냥 네. 머리만 대면 그냥 바로 잠이 오잖아요. 아, 근데 요즘은 그 글로벌 증시 생각에 잠이 빨리 오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네. 진우스에 눕기만 하면 그냥 바로 잠 눕방입니다 바로 그게. 아. 예. 자 그러면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과 현실에 거짓말은 못 하시네요. 최창규 본부장님. 네, 네. 좀 그런 편이죠 좀. 네. 라이브하신 스타일. 네. ETF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보면 됩니까? 예, ETF도 홍콩 쪽 ETF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쪽 오늘 그 좀 급락세 연출하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LG 엔솔 빠지는 거 보면서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라든지 뭐 공매도라든지 이런 게 참 셌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뭐 수급인데요. 어떤 수급이냐면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에 관련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여기 보이는 게 외국인들 비차익 매도 일별로 제가 그 화면을 가지고 온 거고요. 참고로 비차익 거래는 프로그램 매매라고 불리웁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크게 보면 두 종류가 있고요. 선물과 현물이 연동되는 차익 거래, 그리고 현물 바스켓만 매매하는 비차익 거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매매라는 이름을 쓰는 이유는 손으로 주문 넣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주문을 넣는다라는 개념에서 프로그램 매매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3월 들어서 3월 3일 하루 빼놓고는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도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월 28일은 매수가 들어왔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날짜는 X자를 치셔야 되는데요. 2월 28일이 MSCI 2월 리밸런싱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월 28일 날 들어온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는 기계적인 패시브적인 수급에 의거한 매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관련된 매수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2월 28일 순매수도 그냥 제로라고 친다면 실제로는 2월 22일부터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비차익 순매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봐야 될 것은 뭐냐면 도대체 어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할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에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혹시 이 화면 기억나실까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외국인들 국적별로 볼 수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요. 혹시 정프로님 기억나시나요? 그렇게는 저는 못했습니다. 예, 예. 외국인들을 국적별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적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금융감독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그 나라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나라 태그를 달고 들어온 그렇죠. 외국인들이니까. 건너서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달 정도 레깅이에요. 여기 보시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고요. 업무 자료로 들어오셔가지고 금융투자에 외국인 국내 투자자 투자 동향이라는 데 들어오시면 여기 나오는데 2월 25일자로 나온 데이터가 1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레깅입니다. 예, 한 달 정도 레깅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한 달 지난 외국인들의 국적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어느 국적의 외국인들이 매매를 하고 있는지가 네. 성격이 조금씩 틀립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그래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자금의 성격이 이제 네. 단기로 짧게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이냐, 네. 아니면 장기 투자 성향의 외국인이 나가고 있냐, 요거에 따라서 약간 이제 장을 대처하는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네. 자.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화면이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금융감독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방법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1월달 데이터죠. 예, 1월달 데이터고요. 1월달 데이터 보시면 좀 오른쪽에 좀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텐데 미국계 외국인들은 샀어요. 예, 미국계 외국인들 샀고 케이먼제도 솔프로님 케이먼제도면 헤지펀드겠죠. 그렇죠. 케이먼. 예, 예 네. 케이먼제도 같은 경우에는 헤지펀드들이 텍스 헤븐으로 쓰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헤지펀드들 글로벌 헤지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뭐 순매수를 했던 데는 미국 쪽이나 헤지펀드나 캐나다 즉 북미 쪽 자금들은 좀 롱을 했어요. 1월 달에 한국 주식을. 네, 한국 주식을 롱을 했던 반면에 네. 영국이나 싱가포르 그러니까 싱가포르도 결국 영국계 자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럽 쪽 자금이 네, 유럽계, 아시아 창구라고 네, 유럽계 자금들이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영국 특히 영국이 좀 많이 팔았기 때문에 영국에 대해서 이유를 찾아봤는데 혹시 영국은 기관 투자자랑 개인 투자자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영국은 3대 7 봅니다. 영국은 기관 대 개인
네. 참고로 개인이 이렇게 비중이 많이 하는 많이 차지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 기관 7, 개인 3. 오, 비슷합니다. 기관 8, 개인 2입니다. 아, 그래요? 좀 줄었네. 8대 2. 예, 8대 2고요. 그 기관 8에 해당되는 그 기관들도 주로 누구냐면 연금 펀드입니다. 아, 연금 펀드면은 좀 장기 투자 성격의 자금이라고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산 배분 자금이라고 보시는 게 맞죠. 영국도 찾아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기관 투자자 중에서 연금 펀드가 43%고 보험사가 12%인데 연금 펀드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로 따지면 DC 자금들이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으로 따진다면 제가 뭐 여기서 정확한 의미를 뭐 디테일하게 찾아낼 수는 없지만 영국 쪽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돈을 벌었어요. 네.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투자들이 미국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을 좀 벌었어요. 그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험 특히 퇴직연금 쪽에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만큼 많이 벌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영국에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국에 있는 투자자가 연금 계좌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런 뭐 1월 달이니까 뭐 이런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에너지 가격 급등이 나타나기 전이지만 어느 정도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한국이라든지 극동 쪽을 좀 줄이지 않았냐. 예,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렇게 보면은 장기 자금 같지만 영국이랑 홍신은 해치펀드 비중이 좀 높아요. 네. 그래서 단기성 자금으로 저는 보이고 핫머니도 꽤 많거든요. 영국이랑 홍신? 홍콩, 싱가포르 쪽이 홍신. 네, 해치펀드들이 그래. 많고 네. 미국 쪽은 대부분 롱펀드들이 한국 주식을 많이 그렇죠, 하고요. 섞여 있지만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요. 네. 2020년도에 영국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단기적으로 주가 많이 급락했을 때 네. 아마 그런 자금들이 일부 좀 이탈하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 환도 원화도 좀 약세로 가고 그다음에 매크로도 불안하니까 조금 단기성 자금이 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영국 자금이 빠졌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진짜 아 이제 완전 아웃플로우로 간다. 장기 자금이 빠진다라고 또 단정 짓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해요. 네.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외국인이 사실 이게 뭐 단기인지 장기 자금인지 모르겠지만 실제 연간으로 누적을 해보면 거의 한 5년 연속으로 외국인은 구조적으로 지금 네네네. 팔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실제 지금 외국인의 한국 시장 보유 지분율이 거의 2016년도 네, 이후에 최저치까지 내려와서 사실 우리가 20년, 21년 생각하면 장이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도 한국을 샀을 것 같은데 그때도 사실 외국인들은 좀 뭐 이게 전략인지 어떤 차원인지 모르겠지만 좀 뭐 구조적으로 한국 비중을 좀 줄이고 있는 느낌이 있어서 어찌 됐건 1월 데이터만 보면은 뭐 단기냐 장기냐 논쟁이 좀 있겠지만 네. 어쨌든 16년 이후의 흐름으로 보면 좀 뭐 장기적으로 좀 한국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한 달 레깅이고요. 네. 뭐 1월 데이터가 2월 말에 나왔으니까 아마 2월 데이터는 3월 말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한번 갖고 와서 네. 한번 어느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물을 계속 팔고 있다면 어느 국적의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는지를 한번 뜯어보는 것도 네. 뭐 제가 ETF를 담당하고 있지만 의미 있는 네. 방향성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있는 뭐 시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서 갖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꼭지가 첫 번째 꼭지였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제발 뭐 언제가 바닥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궁금증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은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매 좀 보시라.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는지 아니면 혹여나 규모가 커지는지 왜냐하면 비차익 매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한두 종목을 파는 건 아플 수 있겠지만 여러 종목을 뭐 바스켓으로 던진다든지 하면 뭐 맞아 죽을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 의미니까 저는 비차익 거래가 외국인들의 단편적인 종목 매도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라는 네.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제 차익 거래, 비차익 거래가 있는데 비차익 거래가 대체로 외국인들의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그 거래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네. 뭐 그걸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펀드 플로우라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차익 거래는 똑같은 프로그램 매매지만 외국계 펀드가 의지를 갖고 판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금이고. 한국 시장 사겠다 혹은 팔겠다 그렇죠. 이런 의지가 보인다는 거죠. 프로그램도 똑같이 차익 거래는 현선물의 가격 차를 위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자금 성격이 강한 반면에 비차익은 이제 그 펀드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전체 자금 흐름을 볼 때는 이제 비차익 흐름이 턴어라운드가 되는 게 아 이제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락 됐구나라고 참고하기 좀 더 좋은 지표라고 네. 볼 수 있죠. 지금까지 팔고 있고 비차익이 네, 3월 그렇습니다. 3일 하루 빼고 지금 계속 네네. 팔았다는 네, 계속 팔고 있으니까 뭐 저는 이제 그런 걸로 방향성을 좀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가져온 주제는 뭐 중개형 ISA 관련해 가지고 뭐 저는 좀 제가 이제 ETF를 맡고 있어서 그런지 아까도 영국에서 그 퇴직연금 쪽에서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ISA라든지 종합자산관리 네. 계좌, ISA라든지 아니면 DC 계좌에서 도대체 개인들이 뭘 살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랬더니 동아일보에서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한번 화면 띄워 주시면은요. 네. 오늘 나온 기사는 아니었고요. 지난주에 나온 기사인데 제가 말씀을 못 드려가 준비는 했는데 말씀 못 드렸는데요. 중개형 ISA가 1년 만에 300만 명 돌파했고요. 뭐 삼성증권이 아마 ISA 쪽에서는 뭐 넘버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잔액이 1조가 넘었답니다. 네. 참고로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형 같은 경우에는 4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니까 아마 세제 혜택 측면에서는 가장 최고의 계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종목을 봤죠. 종목을 봤더니 뭐 KTNG 많이 샀고요. 그리고 포스코 많이 샀고요. 맥쿼리 인프라 많이 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를 많이 샀더라고요. 네네네. 이런 거 봤을 때에는 탁프로님 딱 느낌이 오시죠? 삼성전자 우선주. 그냥 배당 플레이죠. 예, 그러니까 배당을 목표로 하는 네. 그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라고 좀 판단을 했고요. 아마 JR 글로벌 리츠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약간 배당 플러스 성장. 저희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많이 하면 소위 말해서 배당 성장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시도를 해봤냐? 맥쿼리 인프라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들어간 ETF가 뭘까? 뭐 이런 작업들을 좀 하거든요. 네. 봤더니 빨간 글씨로 좀 적어놨는데 맥쿼리 인프라랑 삼성전자 우선주가 많이 들어간 ETF는 고배당 당연히 고배당 ETF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맥쿼리 인프라랑 뭐 JR 글로벌 리츠가 들어간 ETF는 뭐 당연히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뭐 그런 리츠를 많이 담고 있는 ETF에 많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KTNG, 포스코, 현대차 이 세 종목이 동시에 들어간 ETF 찾아봤더니 뭐 KB스타의 우량업종이라는 ETF에서 이 세 종목을 뭐 동일하게 담고 있어서 아마 ISA로 이런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아마 뭐 이렇게 ETF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뭐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참고로 우선주는 네. 우선주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우선주는 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 네, 코스피 지수에도 우선주는 포함되지 않고요. 삼성전자 우선 뭐 이렇게. 네네. 우선주는 일단은 아마 의결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듀얼 카운팅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 보통주도 지수에 편입하고 우선주도 편입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그 포지션이 너무 커지지 않냐. 일종의 뭐 듀얼 리스팅, 듀얼 카운팅 아니냐. 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한국 지수에서는 대부분 다 우선주를 넣지 않는데 네. 우선주를 넣는 지수가 하나 있어요. MSCI에서는 우선주를 넣어요. MSCI 들어간 지수들은 보통주 우선주 구분하지 않고 네. 시가총액이 크면 우선주도 넣으니까 그것도 아마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서 MSCI가 보는 코스피 200이랑 다른 펀드에서 보는 코스피 200이 다릅니까? 네, 그렇습니다. MSCI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코스피 200과 거의 대칭되는 지수인데요. MSCI 코리아에는 우선주들이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 네. 우선주, 현대차 우선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아마 뭐 ETF 하시면서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것은 오늘 저희 ETF 업계에서 좀 화두가 됐던 게 캐시우드였어요. 네, 드디어 뭐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 ETF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그게 좀 화두가 돼가지고 한번 조사를 좀 해갖고 왔습니다.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은요. 예, 매일경제. 예. 네. 예, 매일경제 기사고요. 뭐 연초 이후 추락했던 뭐 캐시우드 ETF의 벼뜨나 뭐 한 달 새 1조 원 몰려 뭐 이런 기사가 뜨면서 드디어 뭐 혁신 성장, 뭐 이노베이션 이런 쪽으로 다시 한번 뭐 시장의 자금이 몰리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ETF 업계에서는 좀 화두가 됐었고요. 오른쪽으로 잠깐만 돌리시면은요. 예, 이게 이제 그 아크 ETF, 아크 K라는 ETF의 펀드 플로우인데 돈이 좀 들어오긴 했어요. 네, 예, 돈이 들어오긴 했지만 아직 순유출 규모에 비해서는 그렇게 의미 있게 돈이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뭐 딥밸류 아니면 바이 더 딥 뭐 그리고 요즘 뭐 탁프로님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는 그런 좀 기계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매수세가 좀 형성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좀 매물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생각을 좀 하고 네.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요 화면 보시면은 제가 이제 화면 한 번만 더 띄워 주시면요. 이게 이제 캐시우드에서 나온 뭐 그 아크에서 나온 ETF인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은 보실 필요 없고요. 맨 오른쪽으로 한번 화면 좀 돌려 주시겠어요? 네. 맨 오른쪽.
제가 너무 작게 해갖고 왔는데 혹시 맨 오른쪽 제가 빨간색으로 요 우주 탐험 혁신 예, ETF.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크 관련된 ETF를 조사하면서 아 요게 가장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우주 탐험 앤 혁신 ETF.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가장 최근에 2022년 그 2021년 3월에 나온 건데요. 요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 요런 우주 탐험이나 에어로스페이스나 요런 것들은 좀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한국 시장에서도 아직은 없어요. 한국 시장에서도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ETF 측면에서 성과가 어떤가요? 안 좋을 것 같은데. 성과는 아직 안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 장만 더 넘기시면은 이게 오늘 그 캐시우드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메릴린치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새로운 팡이 등장했다. 예. 그러면서 퓨얼, 에어로스페이스, 어그리컬처, 뭐 뉴클리어, 뭐 G 골드 뭐 이러면서 뭐 또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아. 예, 아마 뭐 지금 뭐 어떤 ETF로 사야 될지 아니면 어떤 테마를 선정해야 될지 고민을 한다면 뭐 에어로스페이스를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에서 네. 뭐 캐시우드 관련된 ETF를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아, 외국인들도 저런 거 만드는 거 좋아하는군요. 팡 뭐 이런 거 해갖고 예전에는 이제 원래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뭐 이런 거. 그다 외국인들이 만든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 말들. 그러니까 그런 네. 그 왜 약자 같은 거. 말들이면 전 세계적인 네. 트렌드입니다. 네. 네. 외국 애들도 좋아하는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ETF 운용사들도 네. 네. 아, 좀 신조어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BBIG 마케팅이 그렇죠. 되니까. 네. 외국의 BBIG 유튜브에도 뭐. 분명히 정방꿀 같은 용어가 있을 거예요. 네. 영어로.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그걸 아. 고급스럽게 정인버스라고. 정인버스. 정버스. 네. 네. 아무튼 근데 액티브 펀드가 저 ETF도 액티브 펀드잖아요. 네. 그 저기 캐시우드님이 하시는 거 고점 대비 한 4-50% 빠졌다는 거는 운용의 리스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분명히 그런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겁니다. 네. 아무리 네 아무리 뭐 장기 투자 5년 때 잘 나긴 했지만 그럼요. 5년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는 저는 제가 같은 매니저로서 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뭐 100% 냈다가 마이너스 50% 냈다가 뭐 그거는 그 기아 평균의 개념으로 보면은 수익자들이 클라이언트들한테 그렇게 좋은 펀드는 아니죠. 아, 네. 물론 이제 100% 낼 때는 굉장히 환호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출렁임이 네. 너무 큰 거는 ETF의 원래 그 위에 고점에 들어간 투자자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소위 말하는 작년에 유행했던 테마 ETF의 저는 후유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 ETF라는 게 장이 좋으면 베타가 높기 때문에 상승률, 상승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굉장한 수익을 남겨줄 수 그렇죠. 있겠지만 장이 조금이라도 삐걱대면은 먼저 빠지는 게 테마 ETF이기 때문에 저도 어떤 테마, 새로운 테마를 만들어야지 그런 새로운 테마로 ETF를 만들어야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지만 또 이면에는 아, 이 테마가 소멸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그렇지. 휘발성이 있는 테마면 어떡하지? 아니면 너무 고점의 상품이 나와버리면 어떡하지? 이게 저희 ETF 운영사들의 숙명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시장에... 한편으로는 이게 네. 섹터 ETF라고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면 분명히 내가 운영하겠다는 섹터와 철학을 이미 ETF로 설정할 때 녹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섹터가 안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2차전지 섹터 ETF 만들었는데 2차전지 업황이 안 좋아서 내가 다른 업종을 산다. 이건 또 사실 ETF의 설정 의도에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소비자 입장에서 지금 내가 하는 특히 ETF 같은 경우에는 요새 워낙 섹터가 많으니까 그 여기에 들어가 있는 편입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가 대부분의 섹터 ETF들이 사전 공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정도는 좀 체크하시고 들어가는 게 그 왜냐하면 작년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원체 뭐 이제 각 섹터 ETF 나오면 소위 돈빨로 이제 주식들을 몰아 뭐 밀어 올렸다가 지금 그 섹터를 다 지금 토해내고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ETF 보실 때 해당 섹터 ETF의 구성 종목은 꼭 필수적으로 체크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까? 네네. 네. 아, 충분히 얘기 됐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새로운 테마 이런 얘기들도 많이 던지지만 저도 던지는 만큼 책임감을 갖고 네. 뭐 계속적으로 볼 거니까 말씀 뭐 전달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뭐 외국인 투자 동향이나 저는 1월달 거 한 달치만 갖고 왔는데 이거를 뭐 1년치 쭉 보시면서 뭐 앞서 말씀드렸던 탁프로님 말씀대로 정말 미국계 자금이 롱텀인지 아니면 뭐 홍신 자금이 쇼텀인지 이런 걸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큰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신 삼성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네, 복사가 네.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1000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